수다지에 대해서 또 수다지가 서독사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이런 주제로는 사실 참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논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봐요. 그 수다지가 하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아가는 이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몇 해 전에 그 동독에서 정치 체제에 이제 반대하다가 그 정치범을 이렇게 그 석방시킨 그러니까 정치범을 사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독에서 그때 이게 풀려난 사람이 지은 책을 한번 우리 통일연구원에서 번역을 한 적이 있어요. 바스바디 슈타지 해가지고 이렇게 슈타지 과연 그들은 무엇이었냐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저들이 이제 제목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크나베 박사님도 그 안에 글도 적고 그러셨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저도 이제 많이 알게 되었고 이번에 이제 뭐 사회자님도 이야기하고 우리 송기용 박사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영화를 저도 이제 보고 수다지가 정말 얼마나 잔인한가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를 저도 한번 이렇게 권고해 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이 세미나가 그러니까 슈타지가 그와 같은 서독 사회에 못된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슈타지가 서독 사회를 무너뜨리려고만 했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 세미나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식을 너무 한 방향으로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송기용 박사도 이야기를 했듯이 수다지의 기본적인 활동은 동독 주민에 대한 거란 말이죠. 그 동독 주민이 반체제하는 사람들은 서독 사회하고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독도 그런 수다지 활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이 토론문에는 동독에서의 수다지의 활동, 서독의 활동, 이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수다지가 가졌던 활동으로서 딱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민에 대해서, 반체제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신적인 파괴, 심리적인 테러, 이게 아주 정말 고도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신을 해체하는, 이게 이제 이 독일 말로 체어제중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신을 아주 해체해버리는 그런 악랄한 수법을 이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사람들을 어떻게 꼼짝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저는 동독에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북한도 그에 못지않게 이런 사찰 체제, 통제 체제를 가지고 아주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분해시키고 해체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동독 사람들이 자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독 지역에서의 활동도 이게 보면 작전 지역 내의 임무 수행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동독 지역이나 똑같이 이렇게 보면서 작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야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시사점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송기용 박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슈타지의 그 동서독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대서독 활동을 했지만 또 동독 주민에 대해서도 그렇게 억압적인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서독이 가졌던 그 건강하고 강한 민주주의 또 이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이런 경제적인 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동독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그런 체제에 영향받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건 동서독이나 남북한이나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수타지가 했던 동독에서 했던 기술 이런 거하고 북한하고 비교를 지금 한약 한다면은 그건 저는 제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보다도 훨씬 더 앞선 기술 옛날에 동독 슈타지가 했던 그런 것보다도 훨씬 앞서 있는 기술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바로 IT 부분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농협 전산망을 침투하고 교란한 적이 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와해된 농업 전산망을 복구하는 데 몇 달이나 걸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작심을 하고 우리 남한 내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은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얼마든지 절단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천안함이나 말이죠 이런 것보다도 연평도 포격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저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IT가 굉장히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말이죠 시내버스가 문을 열고 다니는지 정거장에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도 다 압니다. 다 아는 세상이 왔어요. 그만큼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물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항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모두에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연결을 쓰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북한의 전략, 전술 뭐 이런 것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북한 논리, 건전한 대북한 논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철저하게 그런 문을 열고 이렇게 받아줄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 종북 세력이라는 그런 세력들을 북한이 대남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다. 글쎄요, 제가 확신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그런 종북 세력이 저는 자생적인 그런 경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의 일일이 지령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극히 드물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내려보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뭉뚱그려서 종북세계라고 하는 세력들은 꼭 그런 것으로는 연장시켜서 우리가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한테 북한 너 좋으니까 가라 하면은 갈 사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종북 세력 말고 친북 세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도 친북 세력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실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남북 관계에서 정부의 정책을 조금 비판적으로 본다든가 비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다 친북 세력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건강한 민주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장애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에 오히려 역행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막으려면은 보다 더 우리의 국력을 신장하고 더 부유하고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독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 했던 것처럼 통일을 원했던 것처럼
북한을 변화시켜서 북한이 남한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흡수되어서 통일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